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고 또 입술로 찬양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만큼 복된 자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새벽부터 뜻을 정하고 마음을 다하여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 은혜의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위해 첫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복된 새벽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새들이 노래하기 전에 돌들이 소리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약속된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춘계 부흥성에 하나님 이제 진행되는 가운데 있사온데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옵고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시는 그 고백대로 우리 새벽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셔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사랑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찬송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나는 주님만을 더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오늘도 그런 믿음 가지고 찬양하실 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한번 찬양하시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길로 가
좋은 친구 앞에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드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나의 생명 다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되네.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하 칠 때마다 힘이 나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보혈의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구원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며 내 평생 주님만을 노래하는 삶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그런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평생 삶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 바쁘고 분주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터에 응답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비전교회와 올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리고 강사 목사님 또 은혜 받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예수의 세 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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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불러오셨사오니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의 만족함을 주시고 아버지 주님 전신으로 부르신 명심령들마다 오늘 회복되고 일어나고 치료되고 아버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신으로 바라보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5월 29일 화요일 충계 부흥성의 두 번째 날 새벽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전승하신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1면 빌레몬서 1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몬을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도리어 사랑으로서라는 제목으로 강사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우리 예수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들이 오늘도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올라와서 두 손 높이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지만은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남은 생애가 길는지 짧을는지는 모르지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저들의 가슴 속에 깊이 박히게 하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정성껏 처음 것을 구별하여 아름다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흠량하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며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세 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3차 여행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동족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여 로마 감옥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로마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지키는 군사 한 명을 따로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를 정해주고 마음대로 다니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가택연금과 같은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재판을 받고 죽음을 앞에 둔 사도 바울이지만은 그 로마 감옥에서조차도 그런 가만히 있지를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누구를 전도했는가 하면은 어느 날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교제를 시작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골로새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였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은 아주 사람 취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속상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집에 돌아와서 분풀이를 하고 싶을 때에 노예 하나를 끄집어내어서 죽도록 팹니다. 그래서 그 노예가 죽으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면 되지 사람을 죽인 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그 당시에 노예는 인격이라고는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예들 가운데는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하는 노예도 있었고 또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을 하는 그런 노예들도 있었고 또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집사로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리사도 있었고 또 옷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고 노예 가운데는 참 유능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노예가 얼마나 많았는가 하면은 로마 시민의 25% 정도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약 6천만 명의 노예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유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많은 손해를 끼치고 그렇게 도망을 나왔던 노예였습니다. 도망친 노예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숨어 들어와가지고 또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오네시모가 어떻게 사도 바울과 만나고 교제를 하게 되었을까? 아마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에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그 빌레몬의 집에 모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과 삶을 지켜보면서 야,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단하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족과 노예와 한 몸이 될 수가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형제여 형제여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았던 오네시모가 이제 로마에 와서 이 사도 바울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야 하는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네시모처럼 오갈 데 없는 사람, 나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도망자 노예 같은 그런 사람을 내가 전도하리라 생각한다면 누구든지 전도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그 어떤 이 세상에서 비춰냈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소중한 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귀중하지 않은 영혼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 한 해 동안에 우리 하늘 비전의 성도님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한 사람씩 가슴에 품고 전도하기로 오늘 새벽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소개하기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라고 10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낳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오랫동안 이 오네시모를 그의 가슴 속에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산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도망자 신세인 오네시모가 마음을 쉽게 열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결단코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마침내 오네시모의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들었고 감옥에서 낳은 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황은 사도 바울보다도 훨씬 더 좋지를 않습니까? 우리는 죄수도 아닙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은 나를 통해서도 오늘 이 시대에 오네시모를 낳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적 자녀를 잉태하여 영적 자녀들을 낳는 기쁨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저 사람을 전도한다는 생각보다는 영적인 자녀를 잉태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품고 기다리고 해산의 고통을 우리가 감수할 때에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잉태하여 그 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은 지옥불로 가는 한 영혼을 천국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꼭 이 사람은 내가 책임지고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슴에 품겠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를 오늘 빌레몬서에는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유익한 사람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신복이라. 이 신복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심장과 같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복은 원어로 스플링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내장이다, 간장이다, 심장이다, 너무나 소중하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없이는 살 수가 없을 만치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네시모를 나의 곁에 두고 싶은 나의 동역자라, 노예를 향하여서 나의 동역자라고 13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한 사람이 오네시모와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소중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어서 빌레몬에게 용서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모든 죄를 하나님에게 용서함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가서 사람에게 잘못한 그 죄값도 용서를 받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래서 친필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짧은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는 그 옥중서신 편지가 어떻게 해서 66권 성경 가운데 그 소중한 한 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부탁하는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선교 여행에 필요한 비용도 천막을 지어서 스스로 자비량으로 선교비를 감당하려고 할 만치 다른 사람들에게 구차한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간절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면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빌레몬을 칭찬하는 말로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보와 또 내 집에 있는 교회 편지하노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의 집안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과 사랑을 높이 칭찬하는 편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고래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말이 생겨나게 됐는가 하면은 웨스 킹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해상동물원에 가서 고래쇼를 돌고래쇼를 구경을 하는데 이 돌고래가 제주를 잘 부리고 그렇게 싹 돌아오면은 조련사가 고기 하나를 입에 넣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이 돌고래가 그렇게 먹이를 부리고 또 이 조련사에게 싹 찾아오면은
또 고개를 입에 하나 넣어주면서 귀에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웨스 킹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날 다 이제 끝이 나고 나서 그 조련사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아니 당신이 그 돌고래 귀 속에다가 뭐라고 수근수근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무슨 말을 하길래 저 돌고래가 저렇게 춤을 잘 춥니까? 하고 물으니까 칭찬해 준다 그랬어요. 칭찬해 준다. 그래서 이 사람이 큰 감동을 받고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바로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칭찬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칭찬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에게도 칭찬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목사님의 말씀에 가장 큰 은혜가 될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활짝 웃는 얼굴로 목사님 손을 꼭 붙잡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말씀으로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이러면요 목사님 신이 나가지고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내가 음식을 만들어 올 때 어쩌면 이렇게 맛있어요 그렇게 칭찬하면요 얼마나 여자들이 행복하겠습니까? 험담은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맙니다. 어떨 때 칭찬하면 좋은가 하면은 즉시로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를 때도요 착한 일을 했을 때는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칭찬을 해야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칭찬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비밀입니다. 칭찬은 칭찬을 낳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고 아내가 남편을 칭찬하고 온 성도님들이 서로서로 칭찬하는 아름다운 하늘 비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과 빌레몬은 같은 동역자이었지만은 나이나 영적인 권위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빌레몬은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고 이 빌레몬은 저 시골에 있는 그런 자그마한 가정교회의 사역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야 빌레몬아, 빌레몬을 사도 바울하고 그전에부터 잘 알았어요. 야 빌레몬아, 내가 감옥에서 전도를 했는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했는데 얼마나 참 내 마음에 들고 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 그런데 자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빌레몬 너희 집에서 큰 사고를 치고 그렇게 도망을 나온 노예라고 한다면서. 야, 내를 봐서라도 그 빌레몬아 이 오네시모 용서해주고 어떤 손해를 끼쳤더라도 내가 변상해줄 테니까 나를 봐서 이 빌레몬을 오네시모를 용서해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명령한다면은 이 빌레몬이요 꼼짝 못하고 예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님 하고 그렇게 순종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명령할 수가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마땅히 명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사랑으로서 내가 너에게 간청을 한다, 간구를 한다,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너에게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오늘 빌레몬서 14절 이하에 보면은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하게 하려 함이라. 너의 선한 행위를 내가 명령을 해버리면은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 결정하고 네가 스스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경우에 명령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당연하게 명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이 자식에게 당연하게 그렇게 명령을 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 내가 상사라고 하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당연하게 그렇게 명령을 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면서, 지난번에 저희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임직하셨는데 그분들을 다 모아놓고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장로님들은 우리 성문교회 종입니다. 종. 나는 종이로서이다. 이 마음을 잊으면 타락하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우리 성문교회 머슴입니다. 머슴. 내가 머슴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쭐거리면 그것 또한 타락한 것입니다. 권사님들은 우리 성문교회 식모입니다. 식모. 식모라고 하는 자리를 잊어버리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어른 노릇하면 그 사람은 타락한 것입니다 하고 간절하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선한 일을 할 때에 그것을 내가 명령해버리면은 그 사람의 기쁨을 빼앗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실은 나쁜 사람이 아닌데 명령을 하니까 반항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을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 방송실에 김재곤 집사님이라고 책임자가 있는데 상당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 예배를 드릴 때에 뭐 더우니까 에어컨을 좀 틀어주십시오. 또 마이크 소리가 너무 작으니까 좀 볼륨을 좀 올려주십시오. 하고 이제 인터폰을 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렇게 김재곤 집사님한테 요청을 하면요. 김재곤 집사님이 말을 안 듣는데요. 말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오늘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을 좀 올려주면 좋은데 왜 에어컨을 안 올렸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 김재곤 집사님이요. 우리 말은 안 들어요. 목사님 말만 듣지 우리 말은 안 들어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지만 어가 다르다고 부탁을 했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김재곤 집사님께서 순종을 했을 텐데 명령조로 말을 하니까 불쾌해서 그렇게 무시한 거라고, 우리 목사님들이 잘못한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사랑으로서 간구하면은요 그 자식들이 얼마나 말 잘 듣는지 몰라요. 명령적으로 이래 저래 해 그렇게 말을 하면은 꼭 하고 싶은 일인데도 괜히 엇박자를 놓고 삐딱하게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내가 마땅히 명령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그런 위치에 놓여 있을 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도리어 간구하는 하늘 비전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에 대하여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아멘. 도망자 노예가 예수를 믿으니까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옥중에서 낳은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신복이 되었습니다.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그 사람에게도 도리어 사랑으로서 그 사람에게 다가갈 때에 오네시모와 같은 이런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레몬서 2장을 기록했다고 한다면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노예 문서를 다 찢어버리고 자유인이 되게 하여주고 동역자로서 인도해주고 다시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내어서 사도 바울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큰 배려를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가 시리아로 호송되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서 쓴 글이 있는데 그 글 가운데는 에베소의 감독 오네시모에게 감사하는 글들을 기록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사도 바울이 죽은 후에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 에베소 지역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오네시모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이 오네시모는 성경 말씀 66권 가운데 단 한 장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떻게 초대교회가 세상을 정복하고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은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귀족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은 평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그 당시에 귀족과 평민과 노예는 서로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신분 자체가.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정복을 넓게 했는가 하면은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어느 곳에 있든지 걸어가면은 로마로 갈 수 있다. 얼마나 로마가 큰 나라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렇게 로마가 그 나라의 영토를 넓혀갈 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곳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로 가는 길을 만듭니다. 도로를 만들고는 그 전쟁 때 참여했던 군인들이 자기 집으로 로마로 돌아올 때에 이 햇볕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나무들을 다 심었어요. 소나무들을.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던 로마 군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는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심어놓은 그 나무들의 그늘을 통해서 그렇게 로마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만치 로마는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고 엄청나게 많은 금덩어리와 또 그런 재산들을 가지게 되었고 전쟁에 참여했던 그 모든 로마 군인들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보상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했던 그 군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지만은 전쟁터에 나가서 피맛을 보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에 참여했던 이 군인들의 마음속에는 또 피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병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언젠가는 저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만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로마 시민들의 그 마음속에 피를 갈구하는 그 피를 다시 보고 싶어하는 저 욕망을 어떻게 채워주어야지 그걸 좀 충족시켜 주어야지 그래도 저 사람들이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지 않고 살겠는데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원형극장입니다. 원형극장을 20만 명이 사는 도시는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원형극장을 만들고 50만 명이 사는 도시에는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전체 도시의 인구의 10분의 1을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콜로시움을 그런 원형극장을 만들어서 그 원형극장 속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막 그 카타르시스 전쟁터에 나가서 피맛을 보고 그래서 피에 대한 향수가 있었던 로마 시민들이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피를 보면서 열광을 합니다.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좋아서 어쩔 줄은 모르고 그렇게 요즘 스포츠가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그런 그 불만들을 막 스포츠를 보면서 막 과음을 지르고 그렇게 해서 표출해서 좀 그 불만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좋지 못한 의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양극장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몰라요. 자꾸만 사람들이 잔인해지니까 나중에는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자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막
군중들이 막 열광을 하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원형극장 속에 집어넣어서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그 원형극장 속에는 귀족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평민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노예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존중하고 이런 일들이 불가능했습니다. 계급적으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원형극장 속으로 들어가면서 서로 으깨동무를 하고 형제여 형제여, 귀족의 노예를 보고 형제라고 부릅니다. 사자가 나타날 때에 그 주인을 살리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그 사자 앞으로 뛰어가는 그런 노예가 있고, 사랑하는 노예를 살리고 싶어서 귀족이 그 사자의 입에다가 자기 얼굴을 들이대면서 그렇게 순교해 가면서도 서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서로 사랑하고 부둥켜 안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맛을 본 로마 시민들이 피맛을 보기 위해서 그 원형극장에 들어왔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귀족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단하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죽음 앞에서 저 귀족과 노예가 형제가 될 수가 있는가? 이 로마를 구원할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있는 귀족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깊은 도전이 들어간 것입니다. 평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분이 누구이길래 귀족과 노예가 한 몸이 될 수 있고 한 형제가 될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서로 내가 먼저 죽겠다고 서로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평민들도 노예들도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사회주의보다는 월등하지만은 민주주의로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주의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공산주의로 가지고 오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치 제도로도 우리들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서로 섬기는지를 보여주는 그 길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복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야지 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지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다스리는 자리에 있을 때, 갑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가?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할 때 그 사람에게 큰 기쁨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나도 예수 믿고 저 사람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 믿고 저 사람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가락질 받고 요거도 먹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내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을 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명령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큰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저 천국에서는 남을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되느니라. 남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귀 여기고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서도 큰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명령할 수 있는 그때가 있을 때, 마땅히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명령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고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받은 나라로 만들게 하옵소서.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누리 여기고 남을 다스리려고는 했지만은 섬길 줄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이 빌레몬서 한 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빌레몬에게 어떤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었는지 짧은 시간 우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지옥과 같이 되었습니까? 자꾸만 다스리려고 하고 명령하려고 하다가 상처를 주게 되고 고통과 아픔을 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에게 힘이 있습니까? 나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지위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종 들고 쓰임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도리어 사랑으로서 자녀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사랑으로서 아버지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 큰 사랑의 힘을 오늘 우리들이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명령하고 싶을 때에 명령하지 아니하고 그 말 한마디라도 사랑으로서 간구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왜 섬기지를 못합니까? 왜 우리가 낮아지지를 못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교만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히 여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존귀히 여기며 저들을 잘 섬기는 우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없습니까? 내가 명령하여서 상처를 입은 내 살아가는 가족들이 없습니까? 내 이웃들이 없습니까?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슬그머니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고 웃어주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미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리어 사랑으로서, 아버지 도리어 사랑으로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늘 비전의 성도님 그 심령 심령들마다 아버지여 도리어 사랑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과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여 좀 더 보살피겠습니다. 좀 더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약속하고 다짐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제목들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그 기도 제목 제목들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으로 심령 심령들마다 충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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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영 주시고 아버지 영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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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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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 가운데서 눈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저들이 하는 일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도록 존귀하게 수종 들고 쓰임 받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